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네, KB 마이데이터 서비스죠. 이전부터 쭉 했던 이벤트 때 이벤트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스타벅스 한 잔은 100% 받을 수 있고요. 친구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혹시나 친구 추천한 사람 추천인은 네, 애플워치 7을 7월 8월 달에 5명을 추첨해서 줬다 그러고 네, 9월 10월에는 애플워치 A를 추첨을 통해서 주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추천인은 네, 스타벅스 한 잔은 추천인은 더 받을 수가 있고요. 중복 당첨 안 되고 1인 한 개만 되는 거고 피 추천인은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벤트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. 이전에는 스타벅스 한잔 주고 삼성워치를 추첨해서 줬었는데 9월 7일부터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연결한 개수만큼 최대 16개의 룰렛 참여권을 받을 수가 있고 룰렛을 돌려서 1일 한 명, 에어팟 맥스를 한 명은 당첨되고 나머지는 16번, 15번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만, 네, 한 개만 다 돌리면 한 개만 네, 최소 스타벅스 한 잔을 당첨시켜 줍니다. 이벤트 페이지에서 돌려라 돌려 추석 선물 뚝딱 네, 이 이벤트로 올라온 거고요. 네, 혹시나 해서 한번 네, 마이데이터를 서비스를 한번 가입해가지고 네, 한 개만 연결을 해가지고 돌렸더니 역시나 네, 스타벅스가 됐고 매주 월요일 SMS 문자 서비스로 발송이 되고요. 혹시나 하루에 한 번, 네, 아이폰 맥스가 추첨이라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안할것 같은 네, 추석 당일날 혹시나 그날 참여자가 적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, 안 되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마이데이터 추천 링크 타고 들어가야지 네, 스타벅스 가능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